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고척돔 구장의 무대를 마련해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화면을 압도했다. 또한 올해 역시 비교적 이른 시간인 밤 9시 전에 생방송을 끝내 방청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2년 전 2016년에 워낙 큰 음향 사고를 냈던 터라 그에 비하면 올해는 그런대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안방에 들려준 것도 아니었다. 과거 마냥 인위적인 함성 플러스 사인 박수 등이 가급적 배제된 건 환영할 만했지만 여전히 둔탁한 느낌의 음향이 종종 감지되었다. 라이브 밴드의 반주로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메들리 공연에선 스네어 및 킥드럼의 소리가 일부 가정의 TV에선 매끄럽지 않고 툭툭 끊어지듯 들렸다. 또한 일부의 몇몇 공연에선 현장 신호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간혹 영상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싱크가 맞지 않는 듯한 장면이 간간이 목격되었다. 화면 역시 예상대로 좋은 품질의 내용을 담아내는 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곡과 곡 사이의 공백 시간만으론 고척돔의 웅장한 모습을 담기 부족했는지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열창하는 가수 대신 원거리에서 뒷배경 및 무대 전경을 장시간 비춰주는 건 이번 행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할애된 시간 부족으로 인해 길이를 짧게 편집한 버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다 보니 자신들의 노래임에도 감흥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흥이 좀 오를 만하면 맥이 끊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상당수 행사에서 매번 진행되는 과거 명곡 리메이크 무대도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 최고 인기 록그룹 퀸의 명곡 Don't Stop Me Now를 101 김재환, 갓세븐 JB, 위너 강승윤 등 주요 인기팀 보컬 멤버들의 합동 공연으로 소화한 게 독특했지만 이 역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낸 편곡으로 인해 듣는 재미를 반감시키고 말았다. 공연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무대 장치 등 분명 이날 행사를 위해 온갖 준비를 많이 한 건 알겠지만 막상 생방송에선 이를 감지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지난 11월과 12월 진행된 각종 가요 시상식을 지켜본 대중들을 사로잡을 만한 SBS만의 무기는 딱히 발견하기 어려웠다. 문제 식당 판독기 역할을 톡톡히 하던 냉철한 조보아도 이날만큼은 즐거운 표정을 맘껏 드러냈다. 또한 모든 공연이 끝나고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섰을 때 MC 전현무의 끝 인사에 맞춰 이루어진 방탄소년단의 깜짝 큰절 역시 안방에서 TV를 지켜보던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했다.